이케아 스탠드네. 아, 반대야. 웰컴 투 키미's house! 촬영을 위해서 대청소했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네이버 카페에 패션 아이템들이 아닌 리빙템 아니면 추가적인 쇼핑 공유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영상으로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어서 찍어보는 컨텐츠?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이 뽀글이 베개도 구매하셨다는 소식도 전해들었고 저희 팀원들도 구매를 했습니다. 저보다 싸게요. 사실 어렸을 땐 지금도 뭐 어리지만 리빙 굿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가 놀기 바빴고 뭐 집은 잠만 자면 되지, 있을 거 있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요즘 체력도 안 좋아지기도 했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나가 놀지 못하니까 점점 더 집 꾸미는 데 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쁜 공간에 오면 뭔가 그냥 힐링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늙어서 그런가? 하지만 그대들도 같이 늙어가요. 나만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대들도 늙어가. 근데 인테리어에 빠지면 돈이 은근 많이 깨지더라고요. 패션과 마찬가지로 이쁜 건 비싸. 이건 국룰이야. 전 아직 리빙 굿즈 어린이? 리리니? 홈리니? 아무튼 뭐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 30만 원대 이상인 것들은 포디도 안 씁니다. 옷에는 30만 원 이상 쓸 수 있는데 왠지 아직은 리빙템에 30만 원 이상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는 좀 고가의 제품들을 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갖고 싶긴 해. 제 경험상 10만 원대의 리빙 굿즈 아이템들은 퀄리티도 썩 나쁘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꾸미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싼 제품도 구매를 해봤는데 실패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요거예요. 난 분명 보들보들한 이불이 올 줄 알았는데 수건이에요. 뭐 이것도 가격이 좀 높아지면 부드러운 게 있겠죠. 리빙 굿즈 쇼핑도 패션과 마찬가지로 후기를 꼭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10만 원대 언저리로 키미는 집을 꾸미고 있다. 몇몇 분들께서 키미야 리빙 굿즈 이런 거 신기한 거 어디서 찾아가시는데 이거는 사무실에 가서 조금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사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가실까요? 여러분 이제 초보 운전이라 촬영은 저 혼자 하고 말할 수 있어. 고고고 말 못해 말 못해. 집중해야 돼. 사고 나. 안전 운전? 안전 운전 안전 운전.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리빙템이나 이런 아이템들 어디서 찾는지 질문들이 많은데 특별한 거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서칭 순서는 먼저 EQL29cm 홈 리빙 섹션을 쭉 뒤져봅니다. 거기서 괜찮은 브랜드가 있으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서 찾아봐요. 근데 인스타그램 기능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브랜드 팔로워를 누르면 관련 인스타그램이 추천 리스트 밑에 떠요. 그럼 또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는 거지. 브랜드 디깅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끈질김. 내가 찾고 말겠어. 약간 이런 느낌. 나만 알고 싶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브랜드들을 팔로워를 하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들의 검색 피드 창에 리빙템, 패션템 이렇게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좀 외로워가지고 이쁜 강아지들 좀 많이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멍스타그램이 자주 뜨더라고요. 귀여워. 아무튼 저도 아직 홈린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카페에 좀 남겨주세요. 이쁜 건 같이 사야지. 나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홈 리빙 게시판도 열어놨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구매 리스트 꼭 구매 안 하셨어도 돼요. 요거 눈팅하는데 이쁘다! 이런 거 추천템 있으면 남겨주세요. 같이 쇼핑해야 좋은 거잖아요. 님도 먹고 콩도 따고? 님도 먹고 콩도 따고? 님도 뭐지? 아무튼 그거! 왜 닫아? 왜 닫아?